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승리에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그때서야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찾아가서 왜 의심하느냐? 내 손에 옷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며 바로 의심하는 도마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한 제자들이 모인 현장에 또 500여 성도들이 모인 현장에도 찾아가셔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허물 가운데 죽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년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심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살리기 위함.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희생의 제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처럼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혁명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돌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단순하게 죽었다가 깨어난 심장을 연장한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가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구원은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교주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결코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마음의 두고 다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장사 지면마 되었다가 그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 주님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권한을 통해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7절로 48절 말씀해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회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주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회개의 선언입니다. 이 회개의 선언이라는 말은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만이 죄사함의 능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그래서 거짓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났던 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된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마구리 여기고 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받으려고 패를 거듭하느냐. 원 머리는 병들었고 원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서간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빠진 흔적뿐이 버린다. 그것을 싸매며 힘으로 부드럽게 함을 같이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다 처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극악한 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을 사용해 사용해도 결코 이 죄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류가 달려가는 길을 돌이켜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능력을 믿고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는 메시지입니다. 인류는 과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탐도 대파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모으는 데만 편안이었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만 편하게 통치되어 마치 소돔과 고모라 고모라성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오늘 부분 40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는 이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현의 뜰을 보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부활을 믿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자마자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지약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학만의 시대에 인간 인생의 능력을 믿는 이 오만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 부활의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 퇴치시키고 분단된 조국의 복음적 통일도 이루고 침체된 한국의 능력도 회복합시다.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